너무나 잘 알려진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보다시피 사진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은 사고 현장에서 웃으며 옷가지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로 사람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은 오조리 가져가는 사람의 모습이 찍힌 사진은 사고가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바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게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그건 우리가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단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 혹은 아르마리로 한 어느 누군가와 감정을 드러내고 싸움을 벌이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가장 취약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본능적으로 싸움을 싫어하고 싸움을 벌이고 감정을 터뜨리고 큰 목소리를 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고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센 캐릭터,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와 다투고 나면 매우 불안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제3자를 찾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요. 사실 자기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할 상대를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리를 공략해서 챙길 걸 챙겨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에서 찍힌 불행한 사고 현장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주섬주섬 챙겨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은 싸움이 나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가가 평소 자신이 원하던 것을 넌지시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편히 되어줄 것처럼 하고서 잔뜩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평소에 자기가 원하던 것을 넌지시 꺼내보는 것이죠. 이 사람에겐 상대가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켜 사이가 소원해져 있거나 싸워서 싸움 상태에 있어서 약해져 있는 걸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원하던 걸 얻어갈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각다기 같은 사람은 사람이 언제 취약해져 있는지 언제 공략하기 쉬운지를 잘 압니다. 아주 말귀가 통하지 않을 정도의 벽창호가 아닌 이상 사람은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거나 싸우게 되면 긴장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때에 다가가 평소 원하던 것을 취하는 각다기 같은 인간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갈등을 피하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남들이 조언이랍시고 목소리를 내보라고 하더라도 막상 목소리를 내서 싸움이 나면 그 후에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누군가와 싸움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 할 만큼 인간관계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과 싸운 상대는 자기 입장에서 부풀려서 정치질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사람이란 게 누군가와 싸운 상태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고 그러다 잘못하면
자신의 뭔가를 노리는 사람에 의해 소중한 것을 빼앗길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 평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평소 가깝지 않았지만 A가 암이 걸리자 B는 A를 찾아와 이제부터 가까이 지내자며 갑자기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암에 걸려서 B가 생각해서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B는 A가 암에 걸려 약해져 있으니 자신이 편하게 하소연을 하기 좋겠다고 생각해서 A의 집에 들락날락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기 관계에서도 A라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B가 A와 싸우고 갈등을 벌이는 척하고 심란해져 있는 A에게 C라는 사람이 다가와 A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B와 C가 작정하고서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이득을 꾀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싸움이란 사람을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갑다기 같은 남의 불행으로 어부지리하려는 인간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싸울 때 싸움의 기술이란 게 필요합니다. 일단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감정을 터뜨리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최대한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흥분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 몸집을 키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인간에겐 목소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키우고 흥분을 하고 나면 싸움이 끝난 후에 감정이 급속도로 다운되면서 오히려 불안과 우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싸움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흥분하지 말고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편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둘째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이미 벌어졌을 때는 굳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한 건지 아닌지 확인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며 거기에 누군가의 판단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판단이 공명정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 없이 정말 순수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그런 요청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판단을 해주는 것을 피곤해서 거절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이 연락할 수 있는 상대는 당연히 이해관계에 따라 당신을 판단할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뭔가 평소에 바라거나 원하던 걸 슬쩍 꺼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뒤탈을 일으킬 만한 사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굳이 당신이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고양이 앞에 생선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불행으로 어부지리하려는 인간 혹은 굳이 희생할 필요 없는 일에 괜한 노동을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자잘한 싸움을 너무 자주 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싸움이라면 마땅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싸움을 자주 해야 한다면 자주 해서라도 당신의 권리를 찾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싸움에 대해 너무 눈에 띄게 자주 인식시키게 하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유리하며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싸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주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당신의 싸움 하나에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게 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취약한 인간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신 스스로가 자꾸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일으킨 것에 불안해해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걸까? 하며 잘잘못을 따져주길 원하는 그런 약해 보이는 제스처를 내비친다면
각다기 같은 인간은 슬쩍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이기적인 인간은 많고 그런 인간은 누군가를 이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이용하는 건 심리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 보이는 사람, 동떨어져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 그 자체보다 자신이 싸웠다는 그 사실에 너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싸움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으려면 당신 스스로 각다기 같은 인간에게 일일이 잘잘못을 확인받기 위해 당신이 벌인 일들 혹은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최대한 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의 싸움 얘기를 듣겠다고 찾아오는 이들은 지혜로운 판사가 아니라 단순히 흥미거리를 찾아 팝콘을 들고 온 관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들어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낫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 인생에 가장 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당신 인생을 운전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잠시라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자칫하다간 각다기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당신이란 사람의 인생에 안전운전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